한화 짚어보겠습니다. 36,100원에 10%입니다. 한화건설도 실적 좋다고 하고 저평가주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많이 빠지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아, 제가 또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지 않은 주식 중에 하나가 지주사입니다. 뭐요? 뭐요? 무슨 사? 지주사. 그렇죠. 지주사가 뭐죠? 지주사는 밑에 네. 자회사를 두고 있으면서 사실상 뭔가 직접적으로 매출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는 구조라서 그런가요? 그렇죠. 그게 지주사죠. 그러니까 정부가 추진하는 게 지주사를 만들라는 거죠. 지주사는 그럼 소득이 뭘까요? 뭐에서 지주사는 수익을 낼까요? 자회사 수익? 그렇죠. 자회사가 주는 배당. 그죠? 그리고 로열티. 그리고 내 건물을 저한테 임대하면 그 임대에 따른 렌트료. 그러니까 자회사를 그러니까 매출을 올려야지만 그 자회사가 주는 배당 최대주주니까요. 자기 계열사들의 배당이 주 매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이 말씀드렸다시피 그들로부터 이용되는 뭐 로열티 그렇죠? 로열티 수입이라든지 그리고 그 임대료 수입 이런 걸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지주사입니다. 그러면 지주사가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회사들이 다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상승하겠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지주와 관련돼서 대주주 측근이라든지 이런 수백조 원, 수천조 원을 움직이는 거대 세력, 펀드 매니저라든지 그런 펀드를 운영하는 CEO가, CIO가라면 모를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굳이 지주사를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 그러면 같은 한화그룹이라 하더라도 그 한화가 밑에 데리고 있는 지주사들 중에서도 역시 실적 호전되는 이런 종목군은 현실이 더 편하다는 겁니다. 원칙이란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죠. 질문하신 분과처럼 하나가 현재 36,100원에 사셨다는데 비중 10%. 아, 비중이 작아 다행입니다. 차트 한번 보세요. 아우, 끝모를 하락이죠. 여기 추세 이탈이죠. 이 라인이. 아, 무조건 매도입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고 매도하세요. 아, 내일 뜨면 어떡합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매도했더니 그 다음날부터 뜨더라고. 그때 다시 잡으면 됩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분할 매수라는 것은 내가 만 원에 샀어. 11,000원? 기분 좋은 마음으로 사. 에이, 어제 만 원에 다 살걸. 이게 아닙니다. 왜? 알면 다 사죠. 만 원에 샀는데 11,000원 올라갔다는 건 내가 잘 샀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은 판단을 잘했다는 건. 11,000원에 또 한 번 사. 또 올라서 12,000원. 12,000원에 다 사. 이것이 분할 매수입니다. 반대로 만 원에 샀어. 빠지네. 9,000원이야. 이 9,000원, 아, 더 싸다. 막 싸. 그래, 평균도 아까 9,500원을 맞춰? 이건 분할 매수가 아니라 물 빠져 죽는 건 물타기입니다. 자, 그것처럼 마찬가지죠. 36,100원 매수가는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비중 적으니까요. 그죠? 예. 반드시 일단 역시 비중을 줄여주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추가 매수하는 것 많은 것은 내가 이 하나를 더 매집하고 싶다면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좀 길게 보셔야 되는데 저는 굳이 권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